still ain't gonna be hot. Daddy tell mommy time. Loud, loud, I love in my style. It's easy to run across so dark and fly. 안녕하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49.9kg를 향한 다이어트 눌러주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번 영상도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기 전에 그거 설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함께 감상으로 렛츠 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56.2kg을 기록했습니다. 몸무게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니 음식의 유혹을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 몸무게를 정하고 장기 시리즈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49.9kg를 향하여! 예! 이번에 짠 식단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최고의 야채라고 뽑은 케일로 주스를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점심에는 버섯 안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섯 모자를 쓴 계란! 그다음에 저녁에는 뭐였더라? 고구마 샐러드인데 아주 달콤하게 건강한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운동은요, 바이시클 크런치라고 자전거를 이렇게 룰고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벌써 반에 와 있습니다. 열심히 다이어트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엥? 지금 새들이 싸우고 있나 봐요. 새 소리가 큰데? 주먹보다 작은 사과. 케일이 몸에 좋기는 한데 요게 빈속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하니까 공복에 사과를 먼저 먹어주고. 아 오늘 사과 완전 꿀사과. 진짜 상큼하고 너무 맛있고 케일이 몸에 해독작용을 해준대요. 내가 먹은 라면과 염분 많은 쫄면을 해독시켜주죠. 여러분 제가 이 청반바지 아이템을 착용해봤는데요. 이번 다이어트 게임의 목표는 이 바지를 널널하게 입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버섯 모자를 쓴 달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달걀 물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5분 더 구워줄게요. 여기다가 작은 하트를 그려가지고 작은 하트 파프리카가 안 보인다. 사라졌어요. 안으로 와 버섯의 수분이 완전 이렇게 싹 나오면서 너무 맛있다. 내일은
요거에다가 치즈 한번 뿌려서 먹어볼까?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어. 지금은 이번 다이어트 브이로그의 배경음악으로 틀을 찾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저희 엄마가 찍어주신 뮤직비디오예요. 지금 엄마가 다 완성되기 전에 얼른 운동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고구마를 한번 볼까요? 요거트와 고구마를 콜라보레이션 시키겠습니다. 막 고구마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죠? 응. 완전 쫀득쫀득해. 쫀득쫀득. 응? 이거 차갑게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고구마의 달콤과 이 요거트의 상큼함이 너무 잘 어울려. 김치에다 먹고 싶은데? 아, 고구마의 김치인데. 견과류? 견과류랑 잘 어울릴까? 견과류 안 뿌린 게 더 낫다. 여러분,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케일, 딸기 주스를 만들어서 얼른 피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을 부릴게요. 하나, 둘, 짜잔! 딸기 케일 주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헉! 안 돼, 안 돼, 안 돼. 케일 먹기 전에 공복에 사과 먹어야 돼. 와우. 아주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 여러분, 드디어 제 자작곡 드럼 소리 가장 마음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와우! 이 노래를 어디까지 만들었냐면요. Last night I saw you cry. I gave you water full of the arsen. This room was filled with silence. Sometimes I was annoyed. Stars party at night, like cobalt blue sky. Your eyes shine.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후렴 가기도 훨씬 전인데 그래도 반주가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멜로디랑 가사만 만들면 됩니다.
와 여러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늘은 모짜렐라 치즈까지 넣어서 먹을 거예요. 예.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파프리카. 하하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소스들에다가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스부터 먹어야 되지? 토마토 소스에다가 한번 이렇게 발라서 미니 햄버거 너무 귀여워. 맛있어. 스리라차 스리라. 자. 맛있어. 근데 단점은 버섯에서 수분이 계속 흘러나온다. 단지 손에 묻을 뿐이지 맛있어요. 아, 오늘도 바이시클 크런치 100개. 오늘은 120개인가? 120개 도장.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귀찮을 수가. 이럴 때일수록 해야 돼! 자! 행복한 저녁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거트를 올려서 먹겠습니다. 오! 얘는 무너졌어. 어쩔 수 없어.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거라고. 눈이 가득한 거리를 연출시키는 거. 오늘의 작품 제목은 첫눈 오는 거리에서 고구마 눈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이거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 같아요. 완전 눈사람 눈밭 같잖아요. 새하얀 눈밭. 딸기랑 생크림이죠? 네 생크림이요. 요거트. 설탕을 엄청 많이 넣고 싶어. 마요네즈랑 설탕이랑 소금이 다 들어가야 너무너무 맛있는 것이죠. 주스에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망고 케일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망고, 망고. 어우, 싫어. 친해야 하는 구독자님들의 이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녹음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노래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여러분의 이름이 가사입니다. 비빈인 드림 from 인도네시아 리샤 from 이탈리 벨레 레샤 from 말레이시아 러프 from 오만 사마 유스틴 나바스 마하비바 from 이집 노어 일만 우드 알리 루슬 드라이납 타바랑 미스크 라니아 타바기바 가나토 타자만 라마 마리암 아샤 이야긴 from 이락 아스마 올라 라마 라마 from 조르단 고슬랭 강민 Sour from Mongolia, Gazer, Sasabi, Batol from Pa.
listening is what I do. Kiyusra Sophia from Algeria, Jodu Rama Ad from Saudi Arabia, Fatima from Yemen, Hasha from Germany, Vienna or from Morgo, Beizano in Delia, Juhar Hadar, Nasli Selin from Turkey, Baria Yana Nastia from Russia, Roach Ragad from Syria, Nadine Jana from Lebanon, Broire from Kazakhstan, Fayena Bruna from Brazil, Kashipia from Bangladesh, Margarita Rara from Ukraine, Aisa from Iran, Dana from Afghanistan, Yanni from Chile, Myra, Siripiria from India, Ella, Andrew Malak from Somir in Iraq. I love you guys. 감사합니다. 짜자잔. 마법을 부려서 햄버거로 변신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저런. 완전 진짜 햄버거 같죠? 와, 오늘은 소스통을 다 챙겨왔거든요? 자. 진짜 맛있어. 칠리 소스만 먹어보자. 스테이크 소스. 먹을 때는 스트레칭. 오, 스트레칭. 고구마 고구마. 맛있다. 김치에다가 고구마 조금만 먹을까요? 신김치. 이거 완전 맛있는 신김치예요. 냄새가 너무 좋다. 고구마 역시 김치요. 맛! 요거트에다가 견과류 있어 둬서 최고로 맛있지요. 요거까지만 먹겠어. 그럼 결과 보러 가시죠. 고고. 저는 이렇게 3일 동안 0.3kg을 뺐습니다. 이틀 동안은 0.8kg이었는데 마지막 날에 0.5kg 쪘어요. 배운 게 있다면야 뭐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배웠던 내용은요, 고구마 아무리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아, 그리고 근력 운동, 이 복근 운동만 하니까 제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흘렸던 땀이
안 났어요. 그만큼의 땀이. 그래서 뭔가 개운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음식을 조금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고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위주로 병행하는 다이어트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진행했던 다이어트들 중에서는 가장 감량이 적었지만 그만큼 배운 점을 얻었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맛있는 음식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희의 행복입니다. 네, 저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이어트 화이팅하소. 안녕.